김현정의 뉴스쇼. 브라질, 프랑스, 벨기에, 우루과이, 러시아,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그리고 스웨덴까지 결국 올라가는군요. 월드컵 8강 진출국이 밤사이에 확정됐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밌는 사실은요,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7팀 모두가 한 골차 아니면 승부차기를 통해서 어렵게 올라왔던 겁니다. 역시 세계 무대에서는 실력차가 그리 크지 않다는 거, 결국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또 한 번 확인합니다. 그런데요, 월드컵 경기만 한창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땅에서는요, 비대위원장을 뽑기 위한 과정이 한창 진행 중인데 그 후보가 자그마치 40명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김병준, 김황식, 김영호, 이회창 뭐 이런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국종, 도올, 이정미, 이석수 이런 이름들까지 자의와 상관없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후보군을 압축해서 다음 주에 최종 선정을 한다 이런 계획인데, 과연 괴멸된 보수를 살릴 영웅이 나타날 것인가? 영웅이 나타난들 공천권도 없는 그 영웅의 말을 얼마나 따를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산 넘어 산, 보수의 고민은 깊어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세금부터 봐야겠어요. 땅 부자, 돈 부자, 세금을 좀 더 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제 개편 권고안을 어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위에서 발표를 한 건데, 네. 세부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예, 시가 20억 원 다주택자라면요, 세부 부담이 176만 원 정도에서 200만 원으로 오르고, 예. 시가 30억 원 다주택자라면 1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는 정도다. 연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세율이 최고 2.0%에서 2.5%로 오르고, 예. 공시가격 대비 과세 비율 연 5%씩 올리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소세라고 하죠. 그 예. 기준 금액이 현재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아지고, 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없어질 전망입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은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1조 1천억 원이 더 거치고, 금소세를 내야 하는 인원 현재 9만 명에서 4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하네요. 예, 여러분 시가로 보도하는 곳이 있고 공시지가로 보도하는 곳이 있어요. 다르죠. 이걸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시가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최종 확정은 아니죠. 권고안이 확정된 것이고요. 이제 정부안이 나온 뒤에 법으로도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예. 하지만은 벌써부터 한편에서는 불로소득 과세에 신용만 냈다 이런 비판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편에서는 이자 배당으로 사는 은퇴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이후 논의가 주목되고요. 정부는 이런 권고안을 바탕으로 곧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금융소득 종합과세 쪽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네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이건 활발하게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일단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가장 높은 차원의 남북교류, 통일동구 개막입니다. 남북 통일농구 경기 오늘 열립니까? 네. 남북의 최장신들이 함께 땀을 흘리면서 승부를 가리는 것이니까 가장 높은 차원의 남북교류 아닐까요? 네. 오늘은 오후 3시 40분부터 네.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혼합경기가 펼쳐지는데 예. 남과 북의 선수들이 섞여서 평화팀, 번영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벌인다고 해요. 예. 또 내일은 남북이 각자 팀을 따서 벌이는 친선 경기가 예정돼 있고요. 어제 우리 대표단이 방북을 했죠. 평양시내 옥류관에서 환영 만찬에 참석했는데 각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참관도 관심인데요. 지난 4.27 정상회담 때 남북 농구 경기를 제안한 것이 김 위원장 아닙니까? 그런 예, 만큼 예. 오늘이나 내일 중 경기장을 직접 찾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네. 그래요. 세 번 열렸습니까, 여러분? 저 남북 통일 남북 농구 경기가 과거에 세 번 열렸는데 세 번 다 출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추승균, 지금은 KCC 감독이죠. 추승균 감독 오늘 2부에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죠. 네, 46일 만에 영장 심사,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건데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자진해서 받는다고요? 네, 예.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46일 만입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고등학교 동창과 지인의 자녀 등 18명이 강원랜드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낸 혐의죠. 예.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가 지난 5월에 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 체포 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서 영장 심사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내식 대란이 발생한 지난 1일 아시아나 승객들은 속절없이 기다렸습니다. 어디에서도 아시아나에서 식사가 기내에선 제공을 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식사하시다가 방송을 한 번이라도 냈는지 한번 알아봐주세요. 3천 개 하다가 갑자기 막 한 2만 5천 개 하려고 하니까 오퍼레이션상 문제가 있는 거죠. 기내식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대표 A씨가 인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유례 없는 기내식 공급 차질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내식을 납품하던 하청업체 대표가 목숨을 끊으면서 하청 갑질이 있었던 건 아니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일래 이렇게 유례 없는 기내식 대란이 벌어진 건지 업체 대표가 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만날 분은 대표가 목숨을 끊은 하청업체의 직원이세요. 익명으로 만나보죠.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예, 일단 애도의 마음부터 전합니다. 예, 뭐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돌아가셨으니 지금 회사 분위기는 말이 아니겠어요. 예, 지금도 주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뭐 직원들이 거의 좀 울고 그리고 많이 좀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통한 상황에서 지금 기내식은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내가 어떻게 돼도 그래도 일은 그래도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라고 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직원들 다섯 거래가서 굉장히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게 직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이 계약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기사들도 오보가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예. 아시아나가 기존의 기내식 업체랑 결별을 합니다. 거기가 LSG라는 곳이에요. LSG라는 곳. 근데 네. 선생님이 지금 근무하시는 이 FineCS라는 하청업체는 그 LSG 때부터 하청업체였던 거죠? 그렇죠. 예, 음식을 받아서 포장을 싹 마지막 세팅을 해서 기내로 보내는 그 역할을 하는 회사. 예. 예. 기존의 기내식 업체 LSG랑 결별한 후에 GGK라는 회사랑 새로 계약을 합니다. 근데 EGK랑 예. 회사랑 새로 계약한 후에도 FineCS는 계속 하청업체를 하기로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GGK라는 회사의 공장에 불이 나면서 GGK로 입주해서 일을 못하고 샤프도앤코라는 새로운 조그만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포장을 하게 된 상태가 된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샤프도앤코에 막상 가보니까 하루에 3만 식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도저히 안 됐어요. 뭐 저희가 이제 인력은 충분한 인력으로 그냥 그 준비해서 이제 그 근무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제 들어갔더니 생각보다는 너무 좁고 열악한 환경이었죠. 원래 샤프도앤코는 무슨 음식 만들던 곳이에요? 거기는 이제 할랄 그러니까 이슬람 음식 만드는 전문 케이터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러니까 그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공장도 조그맣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굉장히 뭐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루 3,000식밖에 만들 수 없는 요 정도 환경을 갖춘 공장에서 3만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그러니까 3만 5천까지는 그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나의 하루치를 댈 수 있을 정도 공간이 안 되는 곳. 예. 예. 저는 비행기에 실 때 뭐 단 한 가지라도 빼고 비행기에 실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품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예.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지만 한 접시 안에 빵, 샐러드, 뭐 버터, 나이프 이게 딱 포장이 딱 돼서 나오잖아요. 거기 뭐 하나라도 빠지면은 접시가 완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쟁반이.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막 자꾸 빠져요, 하나씩. 공급이 잘 되지도 않고 아예 물건이 들어와 있지도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계속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인이 유명을 달리하기 전에 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28시간 일을 했다.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더 근무를 더 하셨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장님이랑 계속 그 밤을 새고 그 다음날 그 저녁에 11시 50분에 그 나갔었거든요. 꼬박 밤을 새고? 네. 예, 예. 사장님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오전에 와서 심야 뭐 2, 3시까지 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예. 토요일부터 그냥 바로 그 상황이 벌어진 거군요. 들어가자마자부터. 그렇죠. 가자마자 이제 그런 게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근데 비행기에서는 이제 탑재하는 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비행기 실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물건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주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악순환의 반복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빨리 줘야 되는데 왜 안 줘? 비행기 지금 못 뜨고 있잖아. 이런 항의 전화가 막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안 주냐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우리는 지금 밤이 새도록 근무하는데도 이거 뭐가 와야지 포장을 하는데 이게 조달이 안 되니까 못 하는 상황이고. 예. 하하. 그 상황에서 예. 이제 돌아가시는 대표님이 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도대체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고 한다. 아, 회사에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사 쪽 아니면 샤프도 앵코나 이쪽에서 뭔가 압박이 왔던 걸까요? 누가 보더라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예. 또 말씀하시는 거랑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 중압감에 못 이겨서 세상까지 뜨게 된 뭐 정말 한마디로 비극이네요. 예견된 비극. 아이고 직원들이 지금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싶은데 하청업체 직원 대표로서 꼭 좀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거기 직원들도 장례 식장에 오셔가지고 거의 그 울다시피 하고 그 회사에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계속 다독거리면서 그 일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울면서 일하시는 네. 거네요. 그야말로 진짜 울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또 우리가 잘못돼가지고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는 충분한 인원도 확보를 했었고 그리고 정말 일이 안 되면은 연장을 해서라도 일을 잡아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정말 그 감당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청업체에서 3,000씩밖에 못 만들면서 3만씩을 무리하게 욕심내서 수주했다가 이런 일 벌어진 거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정말 화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억울한 상황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울면서 일하신다는 그 직원분들 좀 많이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 속에서 그 기내식 하청을 받았던 업체의 대표가 목숨을 끊었죠. 예, 그 업체 파인CS의 직원 한 분을 익명으로 음성 변조로 만나봤습니다. 기내식 대란, 오늘 나흘째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최전선에서 이 사태와 마주하고 있는 분들, 아시아나 직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아시아나 객실 승무원 노조위원장이세요. 이기준 위원장 연결을 해보죠. 아, 이기준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목이 다 잠기셨어요. 네, 네. 네, 지금 기내식 공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제 현재도 장거리 노선하고 일부 단거리 노선을 제외하고는 예. 기내식이 없이 인천공항을 떠나고 있다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기내식을 주지 못하는 노선의 승객들한테는 상품권을 주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보상하기 위해서 예. 그 아시아나항공에서 쓸 수 있는 그 바우처들을 제공하는데요. 예. 현재 30달러에서 50달러 정도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3, 4만 원에서 네. 5, 6만 원 정도 선. 네. 그런데 지금 그 바우처를 제공을 한 이후에 예. 2차적인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요? 그 바우처를 받아서 기내 면세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데요. 당일편 항공편에서 그 바우처를 사용하려고 예. 기내 면세품을 주문을 하는 거죠. 그 주문 양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활동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고요. 그러니까 밥을 안 주는 대신 바우처, 쿠폰을 주는 겁니다. 상품권을. 네,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선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왜 책 보면서 네. 면세품 주문하잖아요. 네, 이게 네. 폭주해버리니까 승무원들이 다른 일 못하고 면세품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 부작용이네요. 부작용. 그리고 또 항공기가 소량의 그 면세품을 탑재하다 보니까 예. 폭주하는 면세품 주문량을 못 낮추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손님들한테 또 항의받고. 죄송하다라고 사과드리고 아니. 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화를 내시고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승무원들이 이중고를 좀 겪고 있습니다. 아, 중간에 낀 승무원들이 참 이게 많이 힘들겠어요. 지금 현재 그 단톡방에서 예. 여러 가지 겪었던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단히 자괴감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뭐라고들 하세요, 그 단톡방에서? 지난 30년 동안 소위 5성급의 서비스를 제공했던 아시아나항공의 평판을 예. 만들어 왔는데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구하는데 한 번도 주저한 적이 없었는데 예. 경향성의 판단이라고 하는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때문에 이 기내식 대란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욕바지를 하고 총알바지를 하는 상황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승무원들이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생을 해서 지금까지 그 평판을 만들어 왔는데
네, 경영진의 경영상의 판단 실수, 판단 착오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 모든 신뢰가, 그 모든 노력이 무너져버린 이 상황. 욕은 욕대로 네. 우리가 다 먹어야 되는 이 상황이 정상이냐. 이런 얘기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경영상의 실수란 부분, 거기 한번 들여다보죠. 네. 그러니까 원래 문제없이 거래하던 LSG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끊고 대안으로 쓸 수 있는 회사를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일단 끊어버렸다. 이 부분에서 큰 오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회사 내에서는 이 계약 끊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뭐라고 좀 걱정들을 했습니까? 뜬금없고 좀 느닷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었죠. 기내식이라고 하는 게 도시락을 만드는 수준의 이상이거든요. 예예. 국제 수준에 맞는 위생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노하우가 또 있어야 되고 탑승 손님들 종교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어린이들, 예. 영유아 예.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문제가 대단히 많은데 새롭게 신설되는 그런 회사가 그런 능력을 단기간에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회사에서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제보가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냐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중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골프 회동을 중국에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기내식 대란이 한창일 그때 승무원들이 꽃다발 증정을 했다? 이건 뭐죠? 저도 뭐 보도를 통해서 이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공식적인 이야기는 예. 우연히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꽃다발을 드렸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승무원이 꽃다발을 뭐 다른 사람 주려고 들고 가고 있는데 회장님 만나서 줬다? 네네. 이게 이제 회사 측 설명입니까? 뭐 그런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회장님이 어디 갔다 출장 갔다 오시면은 비행기 타고 오시면 꽃다발을 증정하는 게 관행이었나? 아니 무슨 취임식이나 시상식도 아닌데 꽃다발을 증정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던데. 네, 충분히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예. 저희 입장에서는 뭐 처음 겪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닥 뭐 놀랄만한 큰 공분을 일으킬 만한 예.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룹 총수에 대한 중간 관리자들, 예. 해당 임원들 이런 분들께서 너무나 많이 저희 그룹 총수를 사랑하셔서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어왔고 그렇군요. 되게 부끄럽고 그랬었는데 예.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늘상 해왔던 일이니 아, 이번에도 또 그랬구나. 아, 참 특이한 문화군요. 어이는 없지만 예. 놀랄만한 일은 아닌 거죠. 허허.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지금 그 꽃다발 증정할 상황입니까? 지금 승객들이 줄줄이 굶고 있는 상황이고 기내식 대란이 벌어졌고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것도 경영진 판단 실수에 의해 벌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꽃다발 증정을 했다. 이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 현장에 있는 그 승무원들이 대단한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지금 아시아나의 상황,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시아나 객실 승무원 노조 위원장입니다. 이기준 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 들으시고 한 분이 아니 근데 네. 그 돌아가신 그 하청업체 대표도 무리하게 욕심내서 수주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자가 오는데 정확히 아셔야 될 건요, 여러분. 이 회사는 자기들이 공장 가지고 이렇게 따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 수주받은 계약 업체, 기내식 업체에 들어가서 인력을 데리고 들어가서 마지막 포장을 해내는 업체였던 거예요. 네. 3만 명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회사인데 들어가 보니까 샤프도앤코라는 회사 자체가 조그맣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가 100개 있어야 될 기계가 말하자면 10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만들려고 해도 인력은 충분해도 만들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론의 오해까지 있어서 더 힘들다. 이 얘기를 꼭 좀 전해달라고 직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화도 나고요. 행가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정치권에서 부엉이 모임이 아주 큰 화제가 됐습니다. 부엉이 모임. 민주당 내 친노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친목 모임이라는데 예. 정치권에 아주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 민주당 전당대회 판 흔들고 있는 부엉이 모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부터 뭐 지금까지 계속 실검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네. 왜 하필 부엉이에요?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부엉이는 밤에 활동하잖아요. 그렇죠. 주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애칭이 앞에 문자 성을 따서 달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부엉이처럼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달인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 뭐 이런 의미라고 아하. 합니다. 그러니까 모임 멤버는 뭐 20여 명이다, 40여 명이다 보도가 좀 엇갈리긴 하는데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예.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뭐 비정기적으로 만나서 뭐 식사도 하고 뭐 그런 일종의 이제 친목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랐잖아요, 우린 지금까지. 그렇죠. 그런데 전당대회 준비, 당 대표를 누가 출마할 것인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한창 오가는 중에 느닷없이 등장한 언론의 해성처럼 나타난 부엉이 모임.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도 뭐가 숨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 행간과 관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 행간은 예. 내가 바로 부엉이 모임 멤버요입니다. 누구 얘기예요? 이 부엉이 모임의 실체가 공개되는 과정이 좀 특이해요. 대통령 집권 초기죠. 여당 내에 일종의 개파 모임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건 대통령한테도 큰 짐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이죠. 통상 그러면은 이런 모임이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도 예, 예.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런 모임 없어 이렇게 시치미를 뚝 떼주는 게 맞아요. 그래, 있다 하더라도 예, 예. 예 그렇게 해왔고 예. 근데 이번에는 특이해요. 내가 바로 부엉이 모임 멤버요 자처하고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요. 박봉계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바로 회원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렸어요. 전해철 의원도 뭐 나도 멤버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은 하진 않았지만 예.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나 하는 친목 모임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예, 예. 모임의 실체를. 그 말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나도 거기 회원으로 있거든요.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의원이라는 거죠. 이번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지난번하고 비교했을 때 30%에서 40%로 대폭 높아졌거든요. 예, 예. 친문 성향의 권리당원들한테 내가 바로 친문 핵심이요.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구애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분석을 하신 거죠. 근데 또 이제 그쪽 뭐 박봉계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 쪽에서는 그만큼 문제가 없는 모임이기 때문에 떳떳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밝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그렇게 그 모임 안에 멤버라는 건 다 드러난 거니까요. 어쨌든 정치공학적으로는 지금 분위기에서 이 전당대회 상황에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네, 있다. 그럼요. 자,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두 번째 행간은 친문 비문 구분짓기가 시작됐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를 구분짓는 일은요 의외로 굉장히 쉬워요. 너 누구지? 라고 물어보거나 나는 누구야? 이렇게 정체성을 밝히는 순간 구분짓는 거예요. 어허. 나와 너, 우리와 남이 딱 갈라지는 거거든요. 예. 난민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교, 피부색, 문화, 당신은 우리와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난민과 비난민이 딱 구분되는 거예요. 예, 예. 정치도 똑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친문입니까? 비문입니까? 그러면요. 제가 볼 때 100이면 100. 난 친문이야. 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제일 1등 공신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예, 예. 지금까지는.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 했을 때 넓게 봐서 친문 아닌 민주당 의원이 어딨냐. 그럼요. 다 얘기 당연히 하죠. 근데 부엉이 모임의 실체가 공개되는 순간 그런 프레임이 깨진다는 거예요. 아. 앞으로 보십시오. 예, 예. 친문이냐 비문이냐 그 경계선이 바로 부엉이 모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건 거꾸로 친문 비문 프레임을 강화하는 효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요. 마지막 행간.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우리처럼 망할 수 있다입니다. 누구 말입니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한 말인데요. 어제 한 말이죠. 문 대통령 지지자나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어떤 겁니까? 지금 친미, 친박, 또 진박 공천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이 말이 먼 나라 얘기처럼 지금은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정권에 힘 빠지고 나중에 공천권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날 때 틀림없이 분란의 씨앗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친문, 비문 프레임이. 문 대통령 지지자, 지지 의원, 지금은 내가 누구요라고 과시할 때가 아니고요. 예. 정권 성공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해야 될 때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나무 밑에서 뭐도 고쳐내지 말라고 했다는 네. 조심조심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374님 우리 며느리 임신부인데 햄버거 사가지고 비행기 탔습니다. 이런 제보들이 쏟아지네요. 입으로 갑니다.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요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가 한 40명 되는데 돌, 이국종, 이정미, 뭐 최장집 교수, 이석수 이런 분들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걸 얘기해드렸더니 그분들 반응을 좀 인터뷰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안 했겠습니까? 인터뷰 요청했는데요 다들 하나같이 꺼려하시면서 이런 문자들을 보내오셨어요. 먼저 도울 선생님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제 전화를 받고 이 소식을 처음 들으셨답니다. 예, 아 내가 정말 오르내려? 이러시더라고요. 금시초문이다. 처음 듣는 얘기고 어떤 제안도 받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다 하셨습니다. 이국종 교수 저희가 문자 보내봤더니요 저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제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장집 교수 농담이겠죠. 이런 반응들이 오고 있다는 거 궁금해하셔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에 후보군 정리가 되고 나면 다음 주에 진짜 이제 의사가 있는 분들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인터뷰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2부에서는요. 폭력 얘기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이트 폭력. 검찰이 최근에 데이트 폭력 삼진 아웃제라는 걸 도입했는데 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만 뭐 특혜를 주는 거냐, 더 강하게 처벌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3개월 전에 여러분 부산 여대생 데이트 폭력 기억나세요? CCTV가 공개가 되면서 떠들썩했죠. 저희랑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여성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접촉해봤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 확인해보시죠. 라디오 재판정에서는요. 가정폭력 얘기인데 최근에 그 37년간 가정폭력을 당하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정당방위냐 아니냐 이 논란이 한창이었는데요. 이 사건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의견 정리해보시죠. 화제 인터뷰에서는 남북 통일농구단 오늘 첫 경기가 열리는데 과거 세 번의 남북 경기에 모두 참가했던 분 추승균 전 선수. 추승균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올 초에 부산에서 한 여대생이 남자친구에게 가혹한 폭행을 당했던 사건. 그 CCTV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상당했죠. 일명 부산 여대생 데이트 폭력 사건. 사건 직후에 그 피해 여성이 저희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체포된 상태에서도 합의를 해달라 뭐 이런 종용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나를 찾아올까 봐 두려워서 병원에도 못 가고 아예 고향집을 떠나서 피신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벌써 3개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애청자들이 그때 그 피해자가 잘 지내고 있는지 가해자로부터 무슨 해코지나 당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여성을 3개월 만에 다시 접촉해봤습니다. 부산 여대생 데이트 폭력 사건의 피해 여성 익명으로 만나보죠.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많이 회복을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려고 이제 많이 노력 중입니다. 많이 회복됐습니다. 많이 회복되셨어요. 다행입니다. 네. 고향 떠나서 다른 지역에 숨어 계셨었는데 집으로는 돌아오셨어요? 부산에 잠시 있다가 이제 또 다른 이유로 다른 지역에 왔는데요. 부산에 있을 때도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으로 일단 가셨다가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신 거예요? 네. 예. 그 왜 그러셨어요? 왜 가셨다가 정착을 안 하시고? 수배범한테 나고는 현상금처럼 저랑 약속을 잡아주면 이제 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저의 또래 애들이나 예. 나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 부탁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하고 합의할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주선해주는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 이렇게 주변에다가? 네. 어, 아니 만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지금 만날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근데 만날 생각이 없고 합의해서 그 남성 빼낼 생각도 없는데. 네, 저랑 친한 친구한테도 이제 친구 집에 찾아간다고 하는 중 이제 친구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려고 하는 중 그 제 친구한테 이제 친구가 일상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어, 계속 걸어요. 네, 이제 저한테도 계속 전화가 오시다가 제가 이거 수신 거절을 해놓는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예, 예. 제가 다니는 학교로, 제가 다녔던 학교로 계속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하, 아, 편지까지 보내고. 계속해서 네. 전화 걸고. 우리 피해 여성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까지 괴롭히니까 이거는 뭐 거의 협박처럼 느껴졌겠는데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죠. 왜냐면 이제 돈까지 걸어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섬뜩했죠. 돈까지 걸었다는 게 그러니까 사례금을 준다는 건데 이게 우리 가해 네.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마치 현상금처럼 느껴지셨어요? 네, 맞습니다. 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고향 부산을 떠나서 다른 곳에 머물고 있는 상황. 네. 지금 그 가해 남성,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제 구치소에 이제 구금된 상태인데요. 구치소라면 아직 재판이 안 끝난 거군요. 네. 합의를 해주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해자가 이제 알고 보니 이제 전과가 있어가지고요. 학생 시절에 가는 곳에 죄를 지으면 가는 곳에 갔었더라고요. 소년원 전과가 있군요. 소년원 네, 단위원. 그러니까 뭔가 합의를 해주면 조금 더 형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 자꾸 합의를 해달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피신해 있고. 네. 네. 아유 이거 뭐 3개월 지났는데도 뭐 얼굴은 회복됐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심리적으로는 회복 안 되셨겠어요. 자다가도 이제 작은 바람 소리라든지 저도 모르게 벌떡벌떡 일어나서 문이 잠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이 들고 아직까지 좀 현실과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니 자다가 바람소리 듣고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면은 이거는 지금 정신적으로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아, 이 부산 데이트폭력 사건 이후로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제 검찰이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라는 걸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가 데이트폭력을 3번 이상 가했을 때는 바로 구속, 징역까지 고려하겠다. 이런 방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방침에 대해서는? 제가 이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네. 저는 바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일어난 일들도 바로 구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삼진아웃보다 더 강해야 된다? 네, 한때는 이제 연인 사이였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상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신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2차 보복의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2차 보복의 위험이 더 크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폭력 사건보다도 더 강하게 구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세요. 네. 예, 예.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해코지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 몸은 뭐 나았다고 하지만 굉장히 심하게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 나갈 생각이세요? 계획이세요? 그 가해자가 지금 저는 구금되어 있기에 이렇게 일상생활을 이제 그나마 돌아오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건데 예. 만약 가해자가 밖에 있다면 저는 정말 집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정말 커요. 아, 가해자가 감옥을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한 발자국도 못 나가실 것 같으세요? 네. 그 정도. 가해자가 법원에다가 반성문도 제출하고 네. 반성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저를 처음에 집 밖으로 유도한 이유가 정말 잘못했다. 부모님을 걸고 내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이 편지만 들고 가라. 맞아요. 이렇게 반성을 하고 사과하는 척을 하다가 저를 끌어내고
뒷바꿀 위인을 해서 제가 이렇게 폭력을 당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폭력을 행사했다가 도망쳐서 집으로 갔는데 우리 여성분이 다시 미안하다 사과한다 내 편지만 받아줘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주려고 나왔다가 또 이런 일을 당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제가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용기 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이대로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다행히도 지금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 이번 사건 이렇게 용기 내서 세상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 이거에 좀 힘을 얻으시고요. 예. 지금 3개월 지난 후에 저희가 연락 드려봤는데 한참 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터뷰 다시 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난 3월에 참 국민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죠. 부산 데이트 폭력 사건의 피해 여성.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데이트 삼진아웃제가 최근 발표가 되면서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아니 무슨 데이트 폭력이 야구냐, 왜 삼진아웃이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왜 더 강한 처벌을 해야 되느냐, 이런 반발의 목소리도 조금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한번 만나보죠. 이은희 변호사 연결합니다. 아,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희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이번 발표를 정리해보자면 데이트 폭력을 이미 두 번 저지른 사람이 세 번째 네. 저지를 경우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구속하고 구형 기준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처벌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같은 피해자 대상으로 동일 범죄의 전력이 있다던가 기존의 데이트 폭력 이런 문제로 2회 이상 신고가 돼서 지금 세 번째 이상 다시 신고가 되었을 때는 정식 기소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우되 예. 구속영장 청구는 하겠다라기보단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아, 삼진아웃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구속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데이트 폭력을 어떻게 다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폭행 사건, 편의점 앞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맥주를 먹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그렇게 해서 2주 진단 받은 어떤 사건하고 네. 남자 여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2주 진단 나온 데이트 폭력하고 이게 네. 똑같이 다뤄진 겁니까? 어떻게 다뤄졌어요?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들여다 보면은 예. 다른 어떤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상습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예, 예. 그럼 상습범 조항이 있습니다. 가중 조항도 있고. 단순 폭행과 상습 폭행은 엄연히 다르게 대우를 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폭행 치상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또 진단서를 끊어오는 경우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또 권장하기도 하고요. 예, 예. 또 이제 그러면 만약에 진단서가 있어서 상해 부분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폭행 치상 또는 상해죄 검토도 하게 됩니다. 예, 좀 더 예.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좀 우발적으로 바라보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아, 니네끼리 화해해 이런 이제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조율도 많고 그러더라도 가해자는 이거 합의를 해줘야 되나 혹은 내가 신고 철회를 해야 되나 피해자도. 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화해 중요도 많고 그리고 일단 단순 폭행이고 그냥 한번 일어났어 이런 식의 시각과 적용이 많았던 거죠. 사랑 싸움이다 이런 시각.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약자를 예. 대상으로 뭔가 폭력이 보통 휘둘러지는 경우는 예. 반복되어져 온 어떤 습관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습일 가능성이 크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버릇이다. 검토하고 예, 피해자에게도 지금 오늘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실은 몇 번 반복되다가 지금 이렇게 신고를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데이트 폭력의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네. 일반 폭행보다도 더 가볍게 다뤄져온 경향이 있다. 데이트 폭력은 그런 말씀. 사안의 예, 사안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조금 경하게 다루어진 게 실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삼진 아웃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네. 일반 사건들보다도 더 무겁게 다뤄지는 거 아니냐? 이거는 법적인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특히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은 뭐 주로 네. 여성이 될 텐데 왜 여성들에게만 이렇게 특혜를 주느냐? 배려를 하느냐? 뭐 이런 또 시각을 갖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형평성의 문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이번에 검찰이 한 얘기도 예. 보면 가해자가 같은 피해자 대상으로 동일 범죄를 반복해요. 동일하게 폭행을. 예, 예. 혹은 과거에 계속 지금 폭행을 해온 사람이 계속 세 번 정도까지도 계속 지금 폭행을 누군가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그런 경우에 정식 기소하는 게
데이트 폭력이라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폭력을 계속 저지르고 폭행을 계속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위중하면 구속영장 청구 속도로 검토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예. 이거를 뭘 공표하지? 원래 진작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이라고 이름을 달아놓으니까 뭔가 어마어마하게 네. 대단히 다른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습니다.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원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도. 데이트폭력 앞부분을 아. 지워놓고 그 이후에 이제 했던 어떤 그 원칙의 부분을 예. 보세요. 그러면 계속 상습적으로 사람을 때리고 다녀요. 혹은 예. 같은 사람에게 계속 보복범죄처럼 계속 동일한 범죄를 해요. 그럼 정식 기소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 예. 오히려 그동안 데이트폭력의 부분에서 예. 그렇게 잘 안 해왔던 거예요.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원래 이렇게 해도 예. 법원에 가면 또 수사기관에서의 예. 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차피 계속 적용되는 형사법의 대원칙이고요. 예, 예. 그렇다라고 한다는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이 가져야 될 객관은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예. 지금 이번에 난 발표도 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트폭력 문제가 갈수록 사회 문제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어떤 건지 오늘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은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한항공은 직원 갑질, 아시아나는 기내식 갑질, 들려오는 소식마다 정말 스트레스를 더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 한번 주문을 외워볼까요? 괜찮아.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네. 수락관 노상웅이었습니다. 지금 집에 갈래요. 아, 살짝 오글거리는 건 네, 있지만 노 변호사님 매력이 또 이거 아닙니까? 살짝의 오글거림을 주는. 좋은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럼 이거 주문을 외워야 돼요. 주문 어떤 뾰로롱 뭐 이러면서 외워야 돼요? 원래는 그 하나나 마쿠타 뭐 이런 말을 쓰면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해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오늘 상큼 매력. 배 변호사님. 그 얘기가 저한테 좀 적용됐으면 좋겠네요. 왜요? 아, 제가 지금 말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 말하기가 힘든? 제가 옆구리 갈비뼈가 두 대가 살짝 골절이 돼가지고. 아, 뭐 17대1로 싸우셨어요? 아니 왜 갈비뼈 아니, 골절? 제가 제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예. 너무 무식하게 열심히 골프 연습을 했다가 운동하시다가 뭐 배운 지 한 6주도 안 됐는데 아 이게 통과 의뢰라 그러더라고요. 이걸 너무 하다가 지금 이제 초보자가 무리하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 사실 연습. 말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데 기침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래서 아까 전에 들어오시다 갑자기 어 이러신 게 그래서 그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전 다 잘 될 거예요가 저한테도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 꼭 좀 잘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적당한 운동 잊지 네, 마시고 아 그래 두 분 그 저 청취자 한 분이 문자 주셨는데 그 이근준 정경옥 뭐 1397님 등등이 전에 두 주 전에 우리 노 변호사님이 난민 얘기 잠깐 하셨었잖아요. 난민의 날에. 네네. 난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 근데 재판장에서 다룰 방법은 조금 그렇고 네. 의견이라도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일단 노 변호사님은 받아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난민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네.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가려내야 된다는 거는 저의 전제고요. 음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신청해서 심사할 때까지는 그들이 난민이든 아니든 난민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폭넓게 수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백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저는 좀 자국민 우선주의예요. 일단. 네,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 난민 심사를 제대로 엄격하게 거쳐서 난민이라고 인정이 되면 예. 당연히 그건 인도적인 관점에서 우리도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거나 예, 예. 그런 것들이 보이면 거기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난민 심사하는데도 좀 뭐 가짜 소를 내고 뭐 종교적 박해를 받았다 거짓말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도주의 관점이 이상적으로 참 좋지만 예, 예.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예, 현실적으로 다른 뭐 국민들에게 위해를 갈 가능성이 있거나 예.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어울리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면 그 경우에는 고려를 해야죠. 저희가 잠깐 살짝 예고하고 가도 되나요? 밖에 PD님. 예고하고 가도 돼요? 아, 내일요. 저희가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배우 정우성 씨를 초대합니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벌써 이제 표정이 안 좋으시잖아요. 왜 내일 부르지? 재판전을 살짝 보기. 전화 연결이 아니라 출연입니다, 여러분. 아, 예. 그 막 번쩍번쩍 아우라가 비친다는 연예인을. 저도 사실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정우성 씨. 전화 인터뷰는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정우성 씨가 출연을 해서 최근에 정우성 씨가 그 영화 시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불신이 쌓이고 있다.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그렇죠. 네. 칭찬과 비난을 지금 동시에 엄청나게 받고 네. 있는 인물이라서 과연 이분이 시사 프로에 나와서 입장을 다시 밝힐까? 저희도 뭐 반신반의하면서 섭외를 했는데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오겠다. 또 전화 인터뷰가 아니라 출연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도대체 섭외는 누가 하는 거? 왜 이렇게 잘해요? 아니 김현정 뉴스쇼의 섭외가 정말 모든 방송에서 다 인용이 되고 엄청나요. 누구예요 도대체? 김현정 PD님? 하여튼 나옵니다. 네, 내일 정우성 씨 네. 이야기 듣고 여러분 반론 있으면 반론 문자도 보내주시고 지지하시는 분 지지 문자도 보내주시고 좀 준비를 해주세요. 예, 정우성 씨랑 함께할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노 변호사님 내일 놀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표정 밝아지는데. 자, 자꾸 이상한 말 하세요. 전혀 아닌데. 재판정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재판정 주제. 우리가 지금 재밌게 뭐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뭐 재판정 주제는 좀 무거워요.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주제. 가정폭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정폭력. 주제부터 외치고 가죠. 37년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그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이 살해한 아내. 정당 광의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2017년 3월 강원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한 60대 여성이 이제 저녁에 지인들하고 술을 한 잔 마시고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네. 이 둘 부부는 결혼 생활한 지 37년이 됐어요. 37년이면 지금 60대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이 부인이 집에 귀가하자마자 남편이 다짜고짜 머리채를 잡고 예, 예. 이제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던지고 폭행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부인이 37년 동안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거기서 감정이 격분하고 폭발을 해서 사실 장식돌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예. 장식돌로 이제 남편의 머리를 1회 구타를 했는데 그 남편이 그걸 피해서 가는 것을 수차례 더 구타해서 결국 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석으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1심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고 결국 예.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그런 사건입니다. 아, 여성 측에서는 이거는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정당방위. 그날도 뭔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정당방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다 해서 얼마 나왔어요? 형이? 4년 나왔죠. 4년. 징역 4년. 네. 살인죄치고는 그래도 4년이면 낮은 거죠. 네, 조금 낮은 네. 편이지만. 조금은 가벼운 형량이지만 정당방위 인정 못 받은 거다. 네, 정당방위는 당연히 인정이 안 됐고 정당방위를 넘어서서 예. 과잉방위라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한 걸 좀 초과해서 쉽게 말해서 좀 과하게 방위한 거. 예. 그것도 이제 감경이 되는데 예. 과잉방위도 인정을 못 받았죠. 자, 여러분 이런 사건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두 변호사. 어느 쪽인지는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릴게요. 일치했지만 저희가 임의로 나눴습니다. 예, 임의로 나눴습니다. 백 변호사님 어느 네. 쪽이세요? 저는 우리나라 정당방위는 판사도 지키지 못할 정당방위예요. 항상 보면. 그래서 저는 정당방위의 개념이 지금보다는 좀 더 넓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이번 판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건 아쉽다. 인정방위, 아, 정제방위. 정방위는 뭡니까? 정우석 씨가 나온다니까 이러는 건 아닙니다. 정당방위 인정해야 한다. 이 여성은 무죄 받았어야 한다 생각하시면 백변, 무죄, 정당방위, 뭐 인정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노 변호사님. 이 사건의 경우는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다. 이 사건의 경우는 살인이 맞고 유죄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살인이다. 정당방위 안 된다. 유죄, 불인정. 뭐 살인 이렇게 보내주신 노변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에 담아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죠.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지금부터 마구 보내주십시오. 아, 어떤 분부터 질문을 좀 드려야 될까요? 백 변호사님. 네. 아니 지금 정당방위로 이거 인정해야 된다 좀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 네. 그러셨는데 이 여성한테 가해진 폭력을 제가 지금 들여다보니까 네.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네. 뒤로 넘어뜨린 거예요. 넘어뜨리고 유리잔도 집어 던졌죠. 근데 이 정도가 내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날 폭행도 폭행이지만 예. 37년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행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맞아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꽤 여러 번 있습니다. 응급실까지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저녁에 이게 여기서 지금 뭐 이분이 저녁에 술을 한잔하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유 또 맨날 술 드시고 뭐 그래가지고 문제 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가정에 충실했던 분이고 이날이 그 개모임의 네. 마지막 날 개타는 네, 날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례적으로 술을 마셨다. 한잔 마시고 집에 왔던 건데 오자마자 머리채 잡고 잔 던지고 이제 폭행이 시작됐던 거고요. 잠깐만요.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 허락 맞고 나간 거였냐? 남편의 동의하에 나간 거였냐? 네. 그 남편의 허락을 받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들어오니까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 이 남편은 그냥 보면 폭행을 하는 거예요. 이 부인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던 게 한 예. 번에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예, 예.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 아 내가 이러다가 또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은 머리채 흔들고 나를 뒤로 넘어뜨린 정도지만 잠시 후에는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여기서 하나 좀 추가할 것은 전에 가슴을 찔린 적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응급실 갔었던 거라고 해요. 그런 기억들이 살아날 수 있다. 정당방위 인정해야 된다. 백변. 노 변호사님.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고 뭐 폭행을 한다면 저도 여러 번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매일은 아니죠. 저도 약간 좀 위험한데요. 어쨌든 간에. 절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술 아니라 모여도 그럼요. 폭행은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일이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에, 절대 안 됩니다. 에,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37년 동안 이런 식의 폭행이 계속 지속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원칙은 사실은 이제 그 뭐 이혼을 하시든지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원래 맞았었던 건데 그게 이제 안 된 상황에서 예. 이제 또 이런 비극이 결국 이어진 거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분이 남성분이 이제 자기를 폭행하기 시작하니까 본인이 일단 돌로 먼저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 남성 남편분에게. 예. 그러니까 예. 남편이 쓰러지면서 이제 문 쪽으로 기어서 도망을 갔어요. 사실은. 아. 그러면 일단 본인에게 위해를 가하던 상황은 끝이 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거기서 이 분이 멈췄어야 됩니다. 이 여성분이. 근데 멈추질 않고 바깥으로 기어서 도망가려는 남성을 쫓아가서 머리를 계속 내리친 거예요. 수차례. 자, 잠깐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머리채를 흔들고 한 건 남자가 먼저예요. 그렇죠. 예, 먼저였고. 예. 머리채 흔들고 쓰러뜨린 건 먼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성분이 방어 수석을 차원에서 들고. 수석을 들고서 뭐 한 번 때렸어요. 머리를. 남성의 공격 행위를 막으려고. 예. 거기까지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 문제는 쓰러진 남편이 사실은 기어가는데. 그때부터는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는데. 이제는 그 공격 행위를 하지 않고. 그러면 거기서는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여성분이 그 남성분에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머리를 계속 내려친 거죠. 몇 번이나 돌로. 내리치셨다고 혹시 나옵니까? 수회? 수회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살이... 이분이 숨질 정도까지 그렇죠. 남편이 숨질 예. 정도까지 내려쳤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이분이 이제 112에 신고를 했어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피해자가 죽어버린다면서 돌로 자기의 머리를 내리쳤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남성분의 머리를 내리쳐놓고 예. 112에다가는 거짓말로 신고를 할 때 남자가 스스로 자기 머리를 내리쳤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 신고할 때 아내가 거짓말. 예, 예. 거짓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에 돌로 맞았는데 자기가 때렸는데 남편 스스로 머리를 때린 거다. 근데 그거는 뭐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그 당시는 얘기 거짓말을 했다고 뭐 보여질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재판부도 인정을 안 했는데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112에 신고한 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예. 자신이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 건 전부 다 진술을 빼고 상황을 전부 다 왜곡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신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경황이 없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당방위 아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노변. 일단 뭐 스스로 증거인멸하거나 스스로 도망하거나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범죄 행위 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혹스러움 내가 중한 처벌 받을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 이 사람의 죄질이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건 일단 첫 번째로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그 얘기하셨죠. 아, 수석으로 한 번 내리치는 정도까지였으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예, 있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상황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손으로 때리는데 예. 이쪽은 칼을 들거나 병을 들면 무조건 정당방위가 안 돼요. 아니 그 도대체 그럼 인정받는 건 지금 법원에서 정당방위다 인정받는 건 어느 정도 수준까지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 김현정 PD가 저를 빡 때렸어요. 예. 저 얼마나 놀래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다가 저도 왜 나를 때려 하고 한 대 때리는 순간 저도 공격을 한 게 되기 때문에 이건 쌍방 폭행이 됩니다.
아,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정당방위? 소극적 저항행위. 그러니까 때릴 때 막는 정도, 밀치는 정도.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판결 하나 있었죠. 도둑 뇌사 사건이라고.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을 야구방망이로 쳤던 거예요? 아니요. 그때? 그 빨래건조기. 빨래건조기로 때렸는데 새벽 2시 반 넘어서 집에 들어갔더니 모르는 사람이 훔쳐서 달아나려고 해요. 도망가고 있는 도둑을 쳤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뭘 들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예. 정말 이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아 이제 도둑이 제압이 됐으니까 신고를 하고 이 사람 제압됐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덤비지 않을 거야.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좀 달라요. 그럼 판례를 쭉 볼 때는. 근데 그 도둑 내사 사건은 약간 달라요. 지금 네. 백 변호사님이 설명을 조금 이제 과장되게 하신 부분이 있는데 실제 그 도둑은 네. 정말로 그 몸집이 작고 되게 힘이 약한 사람이었고 한번 들켰을 때 도망가려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집 주인, 때린 사람은 사실은 상당히 힘이 세고 또. 그것까지도 감안했을 네. 것이다.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본인이 도둑질하려고 하는 행위를 이미 멈춘 상태에서 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중요한 게 범죄 행위를 멈추었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바로 정당방위의 그 관건이거든요. 중요하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판례상 정당방위 인정받은 건 거의 내 목에 막 흉기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갔을 때 나도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예전에 그 이거는 뭐 영화화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심야의 으슥한 골목에서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할 때 예, 예. 여성이 남성이 혀를 물어서 전달해 예. 있었어요. 그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소가 됐고요. 네, 기소가 됐고 결국 건 나중에 이제 정당방위 인정이 됐는데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인정을 안 해요. 그 정도기 때문에 이번 그러니까 여성은 제가 뭐 왜 사실 왜 이 얘기를 정당방위를 좀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냐면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래요. 아까 도둑내사 사건 미국에서는 정당방위 됩니다. 예, 예. 일단 캐슬 독트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 사유지 안에 누군가가 무단 침입을 하고 예. 들어오는 것은 사살해도 된다가 미국의 아하, 이론이에요. 이건. 그리고 이제 어떤 16살 중학생이 예. 이제 지속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을 이제 괴롭히는 친구를 때려서 숨지게 했었는데 그것도 정당방위로 넓게 인정해준 게 있어요. 나라마다 다르군요. 그렇죠. 개인적 범위를 강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좁게 보고 있다. 정당방위의 기준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좀 보겠습니다. 파리파로님, 정당방위가 맞습니다. 이 여성. 그 판사님 보고 30년간 가정폭력 당해보고 판결하라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가정폭력이 힘든 건데 이러셨어요. 반면에 3010님은 37년간 당한 그 분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서까지 살해한 건 정당방위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살인이 막 넘쳐날 거다.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또 조금 더 볼까요? 2663님 출근길에 문자합니다. 이 여성은 그동안 쌓인 공포가 있기 때문에 더 때린 겁니다. 반복된 폭행으로 인한 공포에 의한 대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맞다고 생각한다 이러셨고 6523님은 노변의 한 표입니다. 그동안 당한 거 이해하고 정말 안타까워요. 이건 다 전제로 까셨어요. 하지만 공포감이 분노로 바뀌면서 사람을 죽이는 선까지 간다면 이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문자들이 들어옵니다.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입니다. 두 분 마지막 변론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우선 기본적으로 뭐 본인이 나가서 개모임에서 뭐 술 마시고 들어오는 행위 자체를 허락을 받고 안 받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가부장적 문화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문자가 많이 들어요. 우리 부인이 술 먹고 뭐 동창회 계모인 건데 이거를 왜 남편 허락을 받아야 돼? 허락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집은 틀렸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잘못되었고 또 이 남성이 상당히 오랫동안 잘못된 행동을 해왔죠. 예. 그러면 이제 그 행동은 잘못된 게 분명하고 이 사건하고 또 비교해서 생각해서 해보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번에서 그러면 그 여성분이 정말로 방어 차원에서 이 남성분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당방위를 폭력기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이지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이 정말 사건은?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는 사건이다. 자, 백 변호사님. 사실 지속적인 폭행, 지속적인 가혹행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 자체를 예. 정당방위로 사실상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원은. 예, 예. 과거에 수십 차례 성폭행을 당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했던 사건도 인정이 안 됐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성적으로 법적으로 바라보면 정당방위 이론적으로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범위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말도 안 되게 좁아요. 너무 좁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이 얘기를 한 거 이따 끝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이런 사건에서조차 정당 방위가 이제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예. 그에 대해서는 뭐 여성 단체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지속적인 괴롭힘, 지속적인 폭행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의 판결 나왔습니다. 오늘 판결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군요. 85% 대 15%, 15대 85로 정당방위로 인정하자.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히자. 이쪽에 손을 들어주셨군요. 아. 사실 뭐 저나 노영희 변호사님이나 네. 생각은 똑같아요. 자, 제가 아까 두 분이 똑같았다고 네. 말씀드렸죠. 놀랍게도 두 분은 다 이번 판결이 맞다. 네, 판결은 법으로. 맞습니다. 법으로. 우리 법 네, 안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법안에서는 이런 판결이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좀 아쉬운 건 이건 정당방위는 제가 보기에 해외에서도 인정받기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게 너무 형량, 양형에 반영이 안 된 거는 예.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은 그래요. 좀 반영이 돼서 사실 2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요, 집행유예도 그래요. 선고 가능했었어요. 예. 노 변호사님도 마지막 한마디. 폭력 행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허락 맞고 가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요. 남자건 남편이건 부인이건 어디 나갈 때는 얘기는 하고 가야지. 그렇지. 말은 하고 가야지. 허락이 아니라 말은 허락이 하고 가야지. 허락이 아니라 서로 예의니까. 그리고 너무 늦게 다니면 위험하니까. 오늘 부부 상담까지 하죠. 마무리. 네. 변호사님 건강 네. 빨리 회복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분이 한 문자 주셨는데 힘 빼고 하시래요. 청취자 조언까지. 육주한 사람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해보셔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남북 통일 농구 대회가 열립니다. 오늘은요, 남측 북측 나누는 것 없이 선수들을 섞어서 평화팀, 번영팀 이렇게 나눠서 팀 경기를 하고요. 내일은 남측 북측, 남한 대 북한 친선 경기를 펼치는 건데 이번 남북 통일 농구 처음이 아니죠. 지금까지요, 1999년 가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그리고 2003년에 한 번, 총 세 번이 열렸었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는 그 세 번의 경기에 모두 참가했던 선수. 그러니까 과거에 평양 농구 코트를 휘젓고 다녔던 선수. 우리 프로농구 초창기에 뭐 문경은, 서장훈, 이상민 선수와 함께 인기몰이를 하던 최고의 슈터죠. 지금은 전주 KCC 이지스의 감독입니다. 추승균 전 선수, 추승균 감독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아, 추승균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1999년, 2003년 북한을 다녀오신 예. 거예요? 예, 예. 예, 이번에 대표팀 떠나는 모습 보면서는 그럼 좀 감회가 남다르셨겠는데요? 좀 뭐 설레기도 하고 전 안 가지만 이번에 갈 때 보니까는 또 수송기로 갔더라고요. 예예. 예. 그것도 색다른 것 같고요. 그때 못 타고 가셨어요? 저희는 고려항공을 타고 갔습니다. 아, 비행기 타고. 북경까지 가서요. 예. 그것도 좀 색다른 기분이었어요. 갈 그래요. 때요. 이번에는 군수송기 타고. 어쨌든 그 당시 기분도 좀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뭉클하기도 예. 하고 예, 설레기도 그렇죠. 하고. 예. 지금까지 통일농구대회가 세 번 있었는데 예. 전적은 어떻게 됩니까? 남한 대 북한? 저희는 그냥 뭐, 예. 그, 뭐, 합의 자리고 그래서 세 번 다 졌습니다, 저희가. 세 번 전부 다 지셨어요? 예, 예, 예. 아니, 왜, 왜? 아니, 뭐, 재밌게 하다 보니까는, 뭐, 승패에 뭐 상관없이 경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슛 몇 골이나 넣으셨어요, 우리 추 감독님은? 아, 저요? 예. 넣기야 뭐 많이 넣겠죠. 뭐 기억이 아직 뭐 나지는 않습니다. 한 20년 돼서. 아니 북한의 농구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객관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뭐 국제대회에서 붙었을 때는요 저희가 다 이겼고요. 전 뭐 그때 이명훈 선수가 잘했죠. 여러분 이명훈 선수 아시죠? 그 유명한 235m 예. 미국에서도 예. 뛰었던 NBA에서도 뛰었던 그 선수. 예, 뭐 아시아 선수권 같은 게임을 하면은 뭐 득점 1위도 했고.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때요?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 뭐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크고. 추승균 감독님은 몇 센치시죠? 190입니다.
1m 90인. 아니, 세상에 1m 90인 분이 보기에도 이명훈 선수는 정말 엄청 크다 이런 느낌? 네, 엄청 큽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버스 탈 때도 의자를 한 두 개, 세 개는 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리가 길어서. 예. 이야. 예. 사실은 북한의 농구 용어는 상당히 다르던데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뭐 잘 기억은 안 나시죠? 제가 좀 조사를 예, 해보니까 예. 패스, 우리가 패스해 이런 거는 연락. 연락해. 자유투는 벌넣기. 덩크슛은 예. 꽂아넣기. 어시스트가 재밌어요. 어시스트 이제 도움 주는 건데 어시스트는 득점 연락. 그리고 경기 종료 2초를 남긴 그 2초 동안 나오는 득점에는 8점을 준답니다. 한 골. 예, 예. 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자주적인 예. 규칙이라고 해서 붙은 거래요. 예, 그렇죠. 북측에 있는 규칙이죠. 그 아, 농구 규칙이죠. 예, 예. 경기할 때 득점 연락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좀 혼란하셨겠네요. 얘기들은 많이 안 하더라고요. 시합하면서. 되게 신중하게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 특징이군요. 우리는 얘기 많이 하면서 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 아, 저희는 뭐 얘기 많이 하면서 하죠. 저희는 뭐 편하게 게임을 했어요. 예, 예. 예. 경기장의 모습이라든지 뭐 응원하는 모습 이런 거는 비슷합니까?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아, 다른 게 있죠. 그 응원하는 모습이 좀 달라요, 많이. 어떻게 달라요? 되게 체계적입니다. 아, 되게 응원도. 체계적이고, 예, 되게 체계적으로 박수도 어긋나지가 않아요. 짝짝 짝짝짝 뭐 이렇게 딱 각 예, 맞춰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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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딱 맞춰서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체육관이 되게 그 큰 체육관인데도 예. 많이 울리더라고요. 엄청. 아, 그러면은 예. 우리 팀, 우리 남한 팀이 골 넣었을 때는 좀 응원 없고 뭐 이랬어요? 조용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친선 경기인데 이렇게 그랬을까? 끝나고 나서는 분위기가 확 풀렸을 것 같은데. 예, 그 뭐 끝나고 나서 이제 만찬 회장을 가서 따로 앉아 있었죠 처음에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또 뭐 같이 또 섞어서 앉아서 얘기도 하고. 술도 한 잔 좀 권하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렇죠, 술도 한 잔씩 먹고 뭐 고려 인삼주. 예, 예, 고려 인삼주. 예, 예, 그거 마시면서 맛있더라고요. 또. 아. 그거 한 잔 드시러 또 가셨어야 되는데 우리. 아, 또 이번 또 대표팀이 또 잘 하고 오겠죠. 또. 예. 제일 기억나는 선수는? 아, 이명훈 선수죠. 역시 어떻게 됐든 예, 역시 그럼요. 키다리 이명훈 선수. 좀 뭐 예.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는지 모르겠어. 기억나시나요? 아, 그때는 좀 얘기를 막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때는 또 1999년도 그렇죠. 그쪽 당시 때는 예. 좀. 남북 교류가 사실은 이제 막 시작될 때이기 때문에 예, 시작됐기 때문에 좀 눈치를 좀 보고 그랬던 상황이죠. 맞아요. 그때는 좀 경직되고 예, 예. 아직은 예. 서로가 좀 서로가 신기한. 신기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맞아요. 좀 그렇게 신기하게 만나서 경기하고 술도 한 잔 하고 뭐 밥 먹고 이러고 헤어져서 올 때는 또 좀 묘한 기분이 드죠. 아, 묘하죠. 또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니까 예, 예. 걸어와도 되는 거리인데. 맞아요. 한편으로는 또 마음도 아프고 그러더라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요. 세 번의 남북 친선 농구 경기를 다 참가하고 오신 추승균 감독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마이클 조던의 열혈 팬이죠. 예, 뭐 농구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데니스 로드먼 선수는 뭐 친구라서 그냥 북한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러게요. 뭐 뉴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네. 예. 아직 경기장에 온다는 소식은 없는데 관람을 네. 하러 올까요? 바람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왔으면 예. 좋겠어요. 저의 예감으로는 예. 올 것 같습니다. 하자고 했으니까요. 또. 추 감독님은 먼저. 예감이 어떠세요? 저도 뭐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이 통했는데 우리 예. 둘은 통했는데 김정은 예. 위원장은 어떨지. 예. 그러면 8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남북이 농구 단일팀을 결성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전력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일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번에 가서 또 한번 또 겪어보겠죠? 겪어보고. 우리 뭐, 팀 선수들이 좀 손해보는 건 아닌가요? 아, 손해를 보더라도.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보더라도 예. 아, 예. 예. 이게 중계팀이 평양에 따라갔습니다. 이게 생중계는 예. 아니지만 아마도 추후 녹화 방송을 해줄 것 같은데 예. 이번 남북 농구 친선 경기 대회를 저는 계기로 해서 우리 농구도 예. 또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듣고 계신 국민들께 끝으로 한 말씀.
예, 아무쪼록 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 또 저희가 또 스포츠에서 또 첫 물꼬를 트기 때문에 농구라는 또 종목이 예. 아무튼 많은 관심과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고 아무튼 더 농구가 인기가 좋아지고 예. 많은 또 경기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남북팀도 응원하고요. 예. 전주 KCC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주 KCC 이지스의 감독이죠. 북한과의 경기 세 번을 다 참가했던 왕년의 선수 추승균 감독이었습니다. 청취자 9059님, 235m면 남산보다 조금 작은 선수네요. 235m 아니고요. 235cm입니다. 그래요. 오늘과 내일 남북 농구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바람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첫 걸음, 한 걸음이 되길 바라면서 김현정의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노래 이승환입니다. 덩크슛. 유난히 고요하다. 예, 오늘 아시아나의 기내식 문제를 인터뷰로 짚어드렸는데 들으시고 윤인중님이 아, 이번 사태는요 한국의 비효율적이고 비선진적인 산업구조, 생산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사태라는 것, 이 부분을 직시해야 한다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기내식 먹고 안 먹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의 산업구조, 생산구조, 특히 항공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지 깊이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